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코드번호 20547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을 한번 보기 전에 일단 미국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하락으로 나왔죠. 다우지수 마이너스 몇 프로야? 0.44%.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09% 이렇게 됐고요. 우량주들을 시가총액으로 차례대로 나눈 것들이죠. 시가총액 500개로 해가지고 나는 지표다. 그래서 조금 우량주 위주, 대형주 위주로 보기에는 S&P 500 지수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나 이런 뭐 코스닥, 우리나라처럼 이런 코스닥 이런 거 있잖아요. 테슬라가 여기 있는데 기술주들 많은 것들 좀 자세히 보시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나스닥 지표는 지금 코스닥이랑 연동이 거의 비슷해요. 코스닥 지표를 보고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 50개 정도의 기업이에요. 역사를 가진 기업이죠. 은행이 좀 많고요. 그리고 미디어, 광고 이런 것들 조금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나스닥을 거의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나스닥 지표가 코스닥이랑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으로 조금 많이 거래를 하죠. 코스피로 뭐 대형주로 거래해봤자 올라가는 놈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놈은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봤자 1년에 뭐 5%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 그러나 코스닥은 하루에 뭐 15%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30%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뭐냐? 참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빨리빨리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저 같아도 지금은 뭐 방송을 찍고 있어가지고 뭐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나 이런 거는 걸리기 때문에 못하지만 저도 코스닥을 좋아합니다. 코스닥.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급등락이 심하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인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다음 주 열릴 FOMC. FOMC가 뭡니까? FOMC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그 정례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좀 회의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생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한다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들은 CNBC에서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 볼 때 4월 중순부터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오한다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가. 그리고 또 이제 그랬죠. 미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빨리 테이퍼링을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차근차근 올린다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을 한 번에 이렇게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올리면 주가 완전 다 나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 뭐예요? 끝이 뾰족한 거죠. 천천히 올리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봐가면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랬죠. 연준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얼마나 높은 가격의 압박 및 주가 약세가 나타나는지
나타날지 보고 싶어 한다라고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가 뭐예요? 보고 싶다. 그래서 잘 봐봐요. 이제 테이퍼링 시작이 되면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을 두 가지가 나눠요. 외인기관들의 포지션이. 외인기관들의 포지션. 그럼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잘 봐요. S&P 500 지수들, S&P 500 지수들의 지금 현재 1년 동안 배당이 얼마예요? 1.5%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채권, 10년물 채권 금리가 1.6%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보다 지금 채권시장의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 좀 얘기 좀 해드리고.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은 좋은데, 뭐 공부를 해야 좀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두 가지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외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거의 뭐 100억에서 100조에서 200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1% 2%에 대한 이런 수익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은 모르겠지만 관망을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가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 시작되면 재료 노출로 폭락이 나오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아가서 행보를 할 때 그때서야 매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모르니까 FOMC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에 대한 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걸 왜 보고 싶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가 쓸어 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좀 이상한 얘기 좀 했는데, 근데 좀 요런 얘기 좀 잘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뭐 주식 하루 이틀 거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제가 없어도 혼자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튜브에서 제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늘려드리고 싶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오늘 양매도장이었어요. 양매도장이었죠. 코스피. 일단 여기가 0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양매도를 했었고요. 코스닥은 외인이 샀고, 그 다음에 장막판에 다 던졌습니다. 거의 던졌어요. 그리고 기관은 오늘 하루 종일 팔았고, 개인은 하루 종일 팔았고 기관은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외국인이 하루 종일 팔다가 3시 30분 돼서 한 6천억 정도 산 것 같아요. 아, 7천억이죠? 7천억? 보세요. 여기 3시 9분에 마이너스 한 8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막판에 갑자기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3시 30분에 동시호가 끝나고 시간외로 6,900억 정도를 한 번에 샀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주 개인들을 아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대형주 가잖아요. 대형주 가면은 이제 셀트리온 의약품 쪽에서 대장인데, 셀트리온이 요즘 좀 지지부진합니다. 셀트리온 쪽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 들어오고, 그리고 사모펀드 쪽 기타 법인 쪽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양매수로 나오다가 양매수로 포지션을 바꿨다가 어제 좀 살짝 팔고, 그러면서 오늘 좀 외국인들이 다시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휴마시스 장중에 한 5.98%까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왔냐, 프로그램으로 좀 보시면은, 프로그램 외국인들이 10만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10만주에서 고점에서 좀 파는 느낌들이 있었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장막판에 다시 물량을 채워 넣는 거를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휴마시스는
휴마시스는 지금 현재 100만 주가 늘었습니다. 예전에 한 2, 3일 전에 한 65만 주였죠. 근데 지금은 45만 주 정도 늘어서 105만 주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기간도 5월 28일부터 12,000 주 지금 현재 모아놓고 있죠. 지금 현재는 개인들만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팔 때, 외인이나 기관들이 받아줘요. 근데 지금 현재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은 뭐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코스피고요. 이거는 코스피예요.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들이 코스피 종목을 조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무슨 장인가요? 전체적으로 기관은 엄청나게 팔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사요. 그리고 요번 주에 그리고 2, 3일 정도 기관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코스닥이 조만간 날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휴마시스가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손절 못하도록 희망적인 얘기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휴마시스 좋아요. 휴마시스가 제가 이따 얘기할 거야. 이거 왜 진짜로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담아놓고 있고 100만 주를 샀어요. 100만 주 지금 100만 주 어떻게 팔 거예요? 100만 주 여기다가 어떻게 팔아요? 지금 3,600 주 걸려 있고 지금 3만 주 걸려 있는데 이 100만 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로 호재를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재를 띄워야 된다고. 호재를 띄워야지 개인 물량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휴마시스, 대한민국 최초로 뭐 미국에서 뭐조 바이든 대통령 뭐 대표이사랑 같이 저녁 먹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뭐 인도, 브라질 요런 것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베트남도 좀 많이 있다라고요. 필리핀도 그렇고. 그래서 항원 진단 키트, 항제 진단 키트 두 가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진데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실적도 좋잖아요. 실적. 실적이 어디 있어? 실적이 어디 있어? 응?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실적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죠? 4천억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당기순이익 지금 1분기 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2분의 1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아니 4분기까지 만약에 늘어나서 당기순이익이 한 400억에서 못해도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억에 만약에 6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곱하기 4 하면은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6천억입니다. 6천억. 6천억이면 어떻게 되죠? 시가총액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6천억이 돼야 돼요. 6천억. 그러면은 만약에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원말에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4천억이에요. 4천억. 4천억이죠. 시가총액. 그러면은 6천억이 되면 지금보다 못해도 한 24,000원에서 한 3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제조, 지금 휴마시스가 좀 제조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PER이 지금 15.53% 나오고 있고 코스닥 제조에서 68.82% 나오고 있는데 저평가 구간입니다. 휴마시스는 코스닥 제조 기업의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ROE가 몇입니까? 65입니다. 65. 대한민국에서 ROE 65라고 나오는 회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라고 있어요.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는 제가 요 휴마시스 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엑세스바이오 보시면 영업이익이 687억이에요. 전년도 적자였다가 687억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819억이에요.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1,222억이죠. 3분기에 1분기 나왔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7,000억입니다. 7,000억. 7,000억인데 주가가 11800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1,200억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지금 요거 1분기에 1,222억이죠. 근데 4분기 하게 되면 못해도 한 5천억 정도 되죠. 5천억 정도. 그러면 5천억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되죠? 5조예요. 5조. 5조. 그러면은 이 액세스 바이오가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게 5조가 되잖아요. 5조. 그러면 이거 곱하기 7, 8에 56. 그럼 곱하기 8 하면은 액세스 바이오는 못해도 8만원에서 9만원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적정 주가를 찾아가려면. 근데 지금 현재 진단키트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힘들어해요.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왔던데. 시젠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 시젠 반등 나왔죠. 시젠도 이제 반등 나오면 전체적으로 좀 진단키트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뉴스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자. 현재 보시면은 뉴스가 나왔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1,000만 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국민의 19.6%에 해당하는 그런 게 나왔죠. 얀센 백신도 나왔습니다. 얀센 백신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빨리 접종이 더 빨리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얀센 백신에 대해서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엄청나게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얀센 백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 받았는데 만약에 몸에서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항원 그리고 항체 진단키트를 하고 있는 휴마시스 날라갑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항원 항체 반응이 뭡니다. 저희가 이제 식중독이 걸리잖아요.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두드레기가 나고 그리고 열이 나고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요. 그게 바로 이제 항원 반응으로 1차가 되는 거예요. 1차 항원 반응. 그래서 이거 하고서 이제 항체가 생겨야 되잖아요. 항체가. 그러면 약이 투입되거나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링겔을 맞거나 하면은 항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항원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항체는 요렇게 돼가지고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세균들을 없앨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봐요. 일단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는데 일단 처음에 항체가 생기면 끝나는 건데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체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요. 진단키트가. 그러면 휴마시스 어떻겠습니까? 진단키트 계속 필요하잖아요. 지금 봐봐요. 코로나도 지금 현재 변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번 맞는다고 해서 항체가 생기면은 다 좋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계속적으로 항체 진단키트를 검사를 맞아야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휴마시스 어떻겠습니까? 2분기 때 어떻겠어요? 3분기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진단키트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곧 만약에 나오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게 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계속 이제 100만 주까지 외국인 들어왔고 한번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 유튜브에서 괜히 뭐 이상한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좀 같이 힘 좀 냅시다 우리. 뭘게요 그래요. 권정민님 맨날 와가지고 대표주주 뭐 대주주 권정민이래 10만 시스 가래 재료가 많대.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따또님도 오늘 굉장히 좋잖아. 자기는 물려도 괜찮대.
너무 감사하대. 응? 이런 것들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김현희님 감사하고. 서순자님, 허미자님, 아유, 그래도 힘내시고요. 제 거 방송 보면서 힘냅시다. 이런 영상 찍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모르네. 이 영상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추천이지 강연 안 했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 참 많다. 그렇게 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최수정 누님은 항상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누님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파베추님이 계속 저한테 딴지를 걸어요. 지금 파베추님 지금 25,000원에 지금 한 10억 정도 물려 있으신 것 같아. 지금 다른 유튜브에도 다 제 욕만 있어, 욕만. 힘들어 죽겠어 진짜.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화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타님, 그래도 타타님도 글 많이 읽어주셔가지고 우리 최수정 누님하고 타님하고 감사하고요. 타님 그리고 김태현님, 김태현님도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7,500원에서 찍어가지고 25,000원까지 갔는데 그때는 뭐 수익 봤다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 저한테 뭐 커피 한 잔 사줬습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절치라고 해서 그때 갑자기 상한가 한 3방 나와봐. 그러면 제 욕 엄청나게 하실 거잖아요. 저는 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휴마시스 두고 보세요. 무조건 10만 시스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